똥꼬발랄 차차. 안녕하세요. 생존 전문가 차차 그리스입니다. 저는 이 근방에서 수질이 가장 강하고 거칠기로 유명한 강아지 수영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아주 이 거친 수영장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생존 기술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거친 수영장의 파도를 만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침 여기 터널이 있군요.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은 몹시 간단합니다. 총구리를 10m로 잡고 나의 위치를 알파, 출구 위치를 베타, 바람의 강도를 감마, 비그릿 값을 입실론으로 가정했을 때 입실론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1-2사인분의 델타 제곱 루트 4 알파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값에 마지막으로 바람의 강도 감마 값을 넣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움직이니 몸이 풀리는 것 같군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준비 운동은 필수라는 것을 말이죠. 자, 이제 정말 수영장으로 가보시죠. 생존 전문가인 저도 이곳의 거친 물살은 긴장이 되는군요. 테니스 공을 띄워 대략적인 수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차. 포악한 수중 생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서 피해야 해요. 먼저 온 동료들이 있군요. 안전이 확인된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좋아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 수심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어요. 이곳 도착 주민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앞발, 왼발, 앞발, 오른발, 뒷발, 왼발, 뒷발. 도착 원주민 덕분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이런 거친 수영장에서는 도착 원주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해요. 호이, 얏, 홉, 읍, 흡. 거친 물살이 조금 위험했지만 물살이 금방 잠잠해져서 다행이에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야, 역시 강아지 수영장은 정말 지치는군요.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거친 수영장에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생존 전문가 차차 그리스였습니다.